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일단 오늘도 근처에 바로 현장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7시에 예약돼 있고 한 군데는 7시 반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왔는데 다행히 물건들도 일찍 와갖고 일찍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만 뭐 물건들만 제때제때 시간에 맞춰 와주고 이러면은 30분 차이지만 여기서 한 3, 4분 거리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작업을 끝내고 거기 갈 수가 있겠죠. 처음에 전화 받을 때는 그냥 단순히 레미탈 두 발에 틀어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저기 건재상에서 전화 주신 거고 사실은 저 앞에 타일이 또 한 차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널널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현장에서 다음 예약된 현장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여기서 30분에 끝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동 거리가 뭐 15분, 20분 되는 그 먼 거리라면은 그렇게 일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 일단 어제 전화상으로 받았던 요거 두 팔레트는 끝났죠. 일단 작업이요. 이제 타일만 하차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뭐 7시도 안 됐으니까 시간은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안전하게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한 대여섯 팔레트 되죠? 요건 금방이죠. 현재 요거 하차하는 이 건물은 지하실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간판이 있어갖고 저희 4.5톤 지게차가 통과가 안 돼요. 한 3톤 지게차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에는 이제 작은 지게 더 이상 작은 지게차가 없어갖고 요 입구에다 놔야 되거든요. 조금 요 간판에 벌써 많이 파손이 돼 있죠. 다른 지게차들이 들어가다가 아마 박은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는 데까지만 놔주는데 이렇게 놓다가 저걸 박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각도가 지하실 각도가 밑으로 쳐져 있고 지게차는 올라가는 각도에 있기 때문에 지게발을 아무리 꺾어도 이게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발을 뺄 때 지게발이 위로 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시멘트가 터질 것 같아요. 즉 발을 빼면은 그 끝에 발끝에 저기 여기 지금 하사표 부분 있죠? 그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이제 그 본드가 터지겠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끝에 하나 터졌죠. 미리 이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각도가 안 나올 때는 분명히 발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리 얘기해도 잘 모르세요. 그래갖고 그냥 빼라 그러는데 이제 터지면 이제 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보고 왜 틸트를 더 꺾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게차가 그게 다 꺾은 거예요. 더 이상 꺾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거는 하여튼 그 끝에가 이렇게 터졌는데 이제 두 번째 거는 조금 지게차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각이 또 나와갖고 안 터질 수도 있어요. 이게 현장마다 틀려요. 그때 지게발에서 자재 내려보면서 보면 알겠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터질 것 같다 안 터질 것 같다. 잘못 건드리면 이거 타일이기 때문에 타일이 깨져버립니다. 지게발 빼다가요. 조금 더 들어가서 발 빼고 밀어버려요. 아주 그 미세한 차이로 이게 자재에 지게발이 걸리고 안 걸리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미리 다 얘기를 하고 하셔야 돼요. 하여튼 직접 해보시면 알 거예요. 어느 정도면 이게 걸릴 것 같다는 거를. 지금 터진 것처럼 그 절대 터져서는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렇게 내리시면 안 돼요. 거의
각을 맞춰갖고 뭔가 뒤에다 바닥에 고여주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덜 들어가든지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자재 하체가 적재할 때는 되도록이면 2단 적재하지 마세요. 이게 지게발로 누르고 내리다가 밑에 게 깨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것도 충분히 놀만한 공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단 적재를 하시잖아요. 요거 현장에서는 깨지면은 자재가 만약에 딱 맞게 뽑혔다 그러면은 좀 난감해지죠. 그 깨진 만큼 또 갖고 와야 되잖아요. 또 공사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아예 별거 아닌데 그냥 밑에다 내려놔 버려요. 이런 거 2단 쌓지 마세요. 여기 각도 안 나와갖고 잘못하면 지게발 빼다가 밑에 게 깨질 수가 있어요. 눌리게 되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창고에서는 저게 깨져도 대처가 되지만 현장에서는 대처하기가 힘드니까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시는 얘기죠. 2단 쌓지 마세요. 되도록. 어차피 이 물건들 뭐 오늘 다 올라갈 것 같은데 구태야 그렇게 뭐 2단까지 싸갖고 자리 그 한 파레트 더 놓는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상태거든요. 항상 현장에 따라 틀린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차 두 대 하차했는데 아직 7시 10분이 안 됐죠. 여기서 이제 현장은 엄청 가까우니까 또 그것 빨리 가보겠습니다. 또 차가 또 미리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요. 자, 달려갑니다. 불과 4분 거리에요. 이제 여기는 불과 여기서 4분 거리면서 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정문 입구에 있는 상가가요. 바로 집 앞에서 일을 하는 거죠.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에 그 상가에 무슨 기아 자동차든가 현대 자동차든가 무슨 자동차 영업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뭘로 바뀌고 그 전에 얼마 전에 이제 마트로 바뀌었었는데 그 마트마저 여기 좀 장사가 잘 안 되게 생겼잖아요. 딱 봐도. 지나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마트도 오래 못 버티고 나가고 이번에 이제 고깃집이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근데 고깃집은 맛만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어 보여요. 여기 전부 아파트촌이니까 일단 거주 인원이 많잖아요. 일단 맛이 있어야 되겠죠. 음식 장사는 일단 맛이 제일 중요하고 아 첫 번째는 일단 몫이 중요하죠. 몫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맛이라고 봅니다. 일단 몫이 좋으면은 맛이 있건 없건 처음엔 장사가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맛까지 있으면은 점점 손님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음식 장사뿐이 아니라 무슨 장사든지 장사는 역시 몫이라고 봐요. 몫이 좋아야지 기본 장사는 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저 집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 처음부터 맛있는지 알면은 이 가게가 어디 있든지 사람들이 찾아가겠지만 모를 때는 그지 맛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구석에 있으면 손님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단 몫이 좋으면은 맛이 있든 없든 처음에는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맛이 없으면은 망해버리겠지만 거기다 이제 맛까지 있어버리면은 그 집은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몫도 좋고 맛도 있으면은 그 집은 대박이에요. 아, 제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게차 하면서 투잡으로다가 이것저것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망한 건 아니고 권리금 조금 받고 빠져나왔습니다, 전부 다.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본업인 지게차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어쨌든 지게차 일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 접어버렸는데, 그거 하나만 한다면은 저는 이제 승산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장사를 한다면 몫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내가 몫이 안 좋은 곳에 들어가면은 그 몫만큼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일단 몫 좋은 곳을 찾는 게 가장 좋은 장사 방법이에요. 일단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투잡하지 마세요. 그냥 본업만 열심히 하세요. 한 가지만. 저처럼 두 가지 하려다가 진짜 몸만 힘들어져요. 뭐 사람 사는 세상 뭐 얼마나 산다고, 돈 얼마나 벌겠다고 두 개 세 개 합니까? 그냥 하나하나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직하게 하다 보면 뭐가 돼도 되겠죠. 이것저것 남들이 하는 게 더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이 하는 게 최고 좋은 거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껏 해온 거를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지만 그건 결코 그냥 커 보이기만 할 뿐이지 실속은 없습니다. 제가 뭐 별것도 아닌데 지게차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여기서 공사 잘 끝나고 무사히 철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재를 한 번이라도 내린 곳은 이상하게 애정이 가더라고요. 빨리 고깃집 오픈하세요. 저 먹으러 가게요. 감사합니다.